기획입니다. 이렇게 토론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부 세션에서 이제 그 총선과 앞으로 대선에 관해서 이제 그 분석들을 전문가분들께서 해 주셨고, 저는 이제 그 총선은 이제 어떤 그 이렇게 얘기를 끌어가는 단초로서만 좀 이렇게 이제 나는 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고, 좀 더 길게 10년, 20년, 이렇게 30년 이렇게 나아갈 어떤 기본 방향을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역량이 좀 부족하지만 나름 대로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 시대 정신이 이제 지금 이제 상황들이 바뀌고 해서 다시 이제 어떤 모색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5월 말에 하순에 전체 모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토론할 문제를 어떤 방향 같은 것을 제안하는 그런 것도 겸해서 이 원고를 좀 작성해 봤습니다. 뭐 깊이 있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의 이제 그 현실 인식과 생각을 시대 정신의 진로와 더불어서 우파 정치 진로 방향을 한번 그 제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그 오전 앞에 세션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 사회는 6.25 이후로 압도적으로 보수 우위였던 사회였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는 그 인위적으로 전쟁이라는 그 인위적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보수 압도적인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었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일단 우위관계가 뒤집혔다고는 안 봅니다. 과거에는 압도적인 우위였는데 지금은 어떤 좀 비슷비슷한, 그래서 중간층이 이제 그 좌도 우도 아닌 보수도 진보도 아닌 그런 중간층이 이쪽으로 쏠리면 우파가 있고 저쪽으로 쏠리면 좌파가 있고, 이런 이제 그 구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보수 우위의 구도는 과거에는 확실했지만 지금은 이제 아니다. 그렇다고 뭐 좀 진보 좌파 진영이 우위에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우위 구도는 지금 흐름이 추세가 보수가 계속 이렇게 보수 우파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곧 그 역전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쩌면 역전 됐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저는 우려를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늘 그 총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도 나왔지만은 선거 전략이라든가 여러 면에서는 새누리당이 합격점은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 워낙 죽을 써서 패착을 많이 두어서 상대방이 패한 건 맞는데, 그럼 과연 새누리당이 이겼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봅니다. 과반수를 땄다고 해서 과연 그 이긴 것이냐? 분석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전체 득표 수가 더 적습니다. 의석수만 많지 비례대표 적도 적고, 야권 전체 연대보다도 비례대표에서도 득표가 적고, 실제로 국회의원 개개 후보자들이 총리 수에서도 적습니다. 대선은 뭐 그만할 나위도 없이 전체 총합 득표수 총합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이게 더 큰 승부는 결국은 대선인데, 대선에서 총선에서 이겼다, 그래서 대선으로서도 이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정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냐, 그 점에서 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우려스럽게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 그 보수파 진영에서 전국의 주도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뭐 아까 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보수파만 집권해야 된다, 물론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2대1 내지 3대1 비율로 이렇게 보수당 보수당 노동당 보수당 보수당 연구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보수당 노동당 노동당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어느 사회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5년밖에 안 돼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터가 닦여지는 마당에 정권이 교체될 시점이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최소한 이번 대선에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보수 우파를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보수 우파 진영이 쇄신을 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그 바른 방향은 과연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보수가 무엇이고 보수주의가 무엇이고 여러 가지로 논할 수는 없고 또 그런 거 논할 만한 제한 능력도 안 되고 자유주의인데 뉴라이트 운동을 몇 년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조금 공부한 얕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유인물 육족 쪽입니다. 육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신자유주의라고 비판받는 이제 그 대처리즘과 이제 그 레이오노믹스 이 정책 방향이 그것이 이제 사실 뉴라이트의 기본 그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폐기됐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아까 일부에서 최창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뭐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 좀 저렇게 앞에 나가다가 뒤돌아온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가지도 말자. 자유주의 꽃도 안 펴본 이 자유주의라는 게 사실 보수 이념의 기본 근제에 깔려 있는 정신이라고 보는데 그 꽃도 채 피워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시드는 것이 과연 이 우리 사회의 방향이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트렌드 이거 몇 년 이거 지금 2008년 그 금융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뭐 정부 개입을 크게 하고 막 이런 식의 큰 정부 뭐 이런 쪽으로 방향 잡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라도 우리 이 방향을 남들이 저렇게 유행에 쫓겨서 유행을 이렇게 쫓아다닐 때 우리라도 중심을 잡고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주장을 해서 방향 어떤 싸움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수 우파의 운동의 그 기본 방향을 그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